눈을 감고 눈을 감았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식은 숨을 골라가면서 쉬는 거예요.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게 조식이고, 명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식이야. 숫자를 헤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다른 잡념이 다 없어져 버려. 숫자를 거꾸로 헤아리든지 내 이름을 부르든지 하면은 모든 잡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식과 조식이 있어. 조식은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는 거야. 조식, 수식, 숫자를 계산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든, 숫자를 허경영을 10번 부르든 100번 부르든 마음속으로 숫자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숫자 때문에 잡념이 없어져. 알겠죠? 네. 이 조식과 수식을 하면서 눈을 감아요. 우리의 모든 잡념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눈으로 봄으로서 발생되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과 사후의 백궁을 위해서 성령이 들어가라! 천사가 병 고치고 집안을 일으키고 건강을 주는 천사가 들어가라! 지금 고함을 질러버려야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네. 2차 대전보다 더 수소폭탄보다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이 우리의 조식과 수식을 방해하는 거야. 이 조식과 수식이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면 그냥 인간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을 부르면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허경영을 부르더라도 숫자를 헤아려야 돼. 수식을 하면서 부르세요. 10번 단위로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자, 모든 병은 사라져라! 허경영의 말은 어마어마한 지구를 0초 만에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들어서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말아요. 눈 감고 눈 다 감아요. 도둑질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눈을 안 감는 수가 있어. 눈 감아라 그래놓고 뭐 핸드백까지 가는가 싶어서 염눈질 떠고 그러지 말아요. 수식을 조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편안한 상태로 또 들어갑니다. 자녀들의 진급, 취업, 군대 문제, 건강 문제, 복학 문제 모두 해결되라!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하는 사람 빨리 결혼해라! 아기를 못 가지는 사람 빨리 아기 가져라!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다 받아라! 법원이나 경찰에 문제 있는 사람 모두 해결되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이 해결되라! 얼굴이 남보다 못생긴 사람 잘생겨져라!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